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갈라치기 정치한다. 이준석 대표는 갈라치기 전문가다라는 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버렸는지 아실 겁니다. 갖다 버렸다?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 나경원 전당대회 나와서 때리고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보수의 주요 인사들을 다 쳐내기 위해 노력했던 거예요. 갈라치기도 아니고 쳐낸 거죠, 그거는. 예. 그런 게 분열의 정치죠. 저한테 있었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류에 동참하겠느냐? 아니면 저는 제 길대로 꼿꼿하게 가서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걸 비판하겠느냐?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순탄한 공천 같은 얘기하는데요.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권력을 쫓으면서 연판장이나 쓰고 다니고 다른 사람 집단 린치하고 이런 사람들 공천 다시 준 겁니다. 왜냐? 개혁신당으로의 이탈도 우려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표 표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분 상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공천의 원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3당 합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뭐 성격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동의 안 하니까 동참 안 한 겁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설설기어서 정치할 생각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들어온 말이 어리니까 참아라, 기회를 봐라, 다음엔 네 차례다, 우리가 널 도와줄게. 다 경험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정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실 합당을 하고 결별 선언을 할 때 혹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이미지가 굳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택의 기로라는 거는 나 이제 진짜 민주당 할 거야 이런 의사를 계속 드러내는데 제 의사와 다른데 그럼 진짜 민주당 해야 됩니까 제가? 정치적 의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이낙연 총리랑 무슨 개인적인 설전을 벌여가지고 욕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면은 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 민주당 하겠다는 분한테 저는 개혁 정치라고 싶고 뭐 보수에 잘못된 점 지적했고 저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숨기고 만약에 합당했다가 나중에 진짜 민주당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개혁신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사실 이준석 대표 하면은 속도인데 이 통합 일정 때문에 좀 시간표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공천 전권을 줘도 안 한다고 하시던 김 위원장, 마음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수준 이하의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국민들은 이런 희한한 선택지를 가져야 되느냐. 지난 한 2, 3년 동안 윤석열이 나쁘냐, 이재명이 나쁘냐, 부록으로 이제 임건희가 나쁘냐, 이거 갖고 모든 국민들이 그거 갖고 싸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제가 김종인 위원장 보시면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설계한 분이거든요.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 재설계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아니 위원장님이 이거 안 도와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지만은 또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이 가진 어떤 중후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과거 정책의 이반 과정에 대한 이해, 권위나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빌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김종인 위원장, 절대 안 한다고 하다가 입장 바꾼 그 배경에 이낙연 대표와의 결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결별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개혁신당과 손을 잡을 좀 공간이 넓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께서 오히려 지난주쯤에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을 모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역할을 맡아서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갔더니만은 이틀 전에 이낙연 총리랑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 쓰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좀 그런 책임 떠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원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를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뭐 그거는 그 두 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하는 정책 발표 저희가 좀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안들이 있을까요?
경제 개혁이라는 것이 화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 예,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통복지 재구조화, 원래 그 지하철 요금 이런 거 조정하자고 했던 게, 무임승차 폐지하자고 했던 게, 복지 비용을 좀 단촐하게 이뤄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초노령연금 저희가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런 액수 같은 경우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기초노령연금 안에 교통비도 뭐고 다 녹여 있는 겁니다. 거대 양당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교통복지 재구조와 관련해서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거 까기만 하고 다른 당들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다들 그냥 표를 의식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준석 깔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저는 정치의 비겁함이라고 보는 거고,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바는 진짜 민생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개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선명한 대한야당이 돼야 된다. 이번 선거 투표용지 받아들고 많은 국민들이 또 킬러 문항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지난 대선처럼. 어떤 교육 문항이요? 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데 이거 굳이 찍어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게 선택할 수 없는 킬러 문항이죠. 깨알 홍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대선 때 투표용지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윤석열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뽑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조력구를 통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뽑은 거지 완벽한 후보라 생각해서 뽑은 건 아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건 사실 방송 인터뷰로도 많이 드러났는데 네. 두 분의 진짜 실제 케미가 좀 궁금해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제가 뭐 70대 대신 이제 이낙연 대표랑은 왜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른들을 잘 못 모시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사심 없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심이 없다. 그 사심이라 하면 때로는 이제 정치 욕심, 욕망과도 관계된 거지만은 뭐 이낙연 총리가 그렇다고 막 사심이 너무 많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번에 당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신지가 잘 안 드러났거든요. 정치적 의도는 뭐라 보셨는데요? 대선 나가고 싶으신 거죠. 전 그거 나쁘게 보진 않는데요. 예.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뭐 대선 나가겠다는 의도 이런 건 아니시지만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김종인 위원장 앉아있으면은 진짜 세세한 정책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했던 노인 빈곤 같은 것도 제가 한 1년째 김종인 위원장이 논의했던 겁니다. 아, 이거 노인 빈곤 큰일 났다. 지금 딱 그거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가 이제 65세, 66세쯤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의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의 그런 노후나 이런 것도 어떻게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가 연령이 올라가면은 또 그 혜택을 축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되게 신축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어디서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그동안 도왔던 정치인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을 하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어떻게 결말이 날 걸로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 제가 만나뵌 지 12년 됐거든요. 네. 저한테 무수히 많은 싫은 소리를 하세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실 때는 그냥 혼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적어도 저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확신은 듭니다. 혼낼 땐 많죠. 예. 제가 뭔가 일 저지르고 나가지고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혼내시는 게 많죠. 합당 왜 했어?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있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은 왜 혼내시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왜 합당 왜 했어 하셨대요? 이번 제3지대나 이런 정치 개혁의 판이라는 거는 젊은 세대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데 왜 주변 세력과의 합당을 추진했느냐. 비판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성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예. 갈 길이 바쁩니다. 개혁신당. 예. 앞으로 과제가 많은데요. 조금 아픈 지점일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부터 예. 좀 보겠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아쉬운 수치죠.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쉬운 것과 별개로 저희가 좀 합당하면서 혼란기도 겪었고 개혁신당이 파급력 있는 정책들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당에서 공격받는 위치가 되고 저희가 아직 의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방송 패널 배치할 때도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저희 까는 게 이제 주 업무인 사람도 생긴 것 같은데
그만큼 개혁신당의 존재가 양당에겐 두려운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들 사이에서 매기가 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좀 팔팔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현역 의원의 합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새로운 미래와 결별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갈라지는 현역 의원 수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의 현역 이탈이 지금 예상보다 좀 적은 상황 아닙니까? 기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물갈이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는 그래놓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죠. 개혁신당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서 현 전국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들의 제2결 같은 것도 부담이 되겠죠. 공천은요. 아무도 안 자를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원래 공천이란 게 그런 겁니다. 현역 의원 다 살리겠다는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잡으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국민의힘은 장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다 명단 나오고 나서 보면은 국민들이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욕했던 국회의원은 그대로 다 들어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현역 컷오프 더 없을 거다? 못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있는 의원들이 어떤 정치였습니까? 정책 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힘이 센 사람한테 우르르 몰려다니고 연판장 써가지고 누구 하나 린치하고 이런 거 해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재선 의원 되는 겁니다. 공천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당 말고 다른 당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국회에 불어넣어야죠. 저는 그게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호 3번 경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원내 3당은 6석의 녹색정의당인데요. 이준석 대표 워낙 데이터에 강하니까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정의당이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거의 한 7번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실질적인 4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이었나요, 그때? 예, 예. 거의 그럴 겁니다.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이 뜬 이상 3번 경쟁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계없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죠. 근데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게 사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이게 낫겠다인 거예요?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새로운 정치나 개혁 정치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명하게 나중에 법을 바꾸면 몰라도 지금 입법 취지에 맞게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최종적으로 현역 의원들 몇 명 정도 오실 거라 예상하세요? 저는 개혁성을 드러낸다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가져올 의석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현재 의석이 몇이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길에 저희가 기치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지지율도 잘 나오고 하면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미래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신당으로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원욱 조은천 의원의 역할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을 두고도 이 두 신당이 경쟁할 수 있겠다는 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문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념적 성향이 좀 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 의원. 예, 뭐 예를 들어 뭐 금융이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정책 쪽에 전문가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또 조홍천 이원욱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양현재 의원님들은 또 잘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이야기 들어가면서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탈당을 고민 중인 것 같은 서른 의원 역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적어도 이제 저랑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서른 의원에게 연락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헌 의원에게는 러브콜 보냈습니까? 근데 이상헌 의원님은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적 그 고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게이머들 사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헌 의원님은 울산에서 오랜 기간 어려운 정치 오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막 너무 당기거나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 의사 정도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지 또 가장 관심이죠.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거에 임하는 거였으면 저는 죽든 살든 노원병 갑니다. 그런데 네, 당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저의 당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뭐 벨트를 짜자부터 여러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고민하는 것이고요. 저 원래 제 성격대로였으면은 120일 전부터 선거 120일 전부터 잠바 입고 다녔을 때 무조건 노원병에서 뛰었겠죠. 제가 생각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반드시 원내에 입성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비례대표 공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혀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제가 요청할 계획도 없고 아마
제가 비를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신청할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다. 0%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판도라 정치고수로 활약해주신 김용남 네. 정책위 의장 네. 역시도 수도권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그럼 김용남 의장님은 애초에 수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선거 출마가 당연시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갑자기 뭐 지방 연고를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이 뭐 120개 넘는 지역구인데 어딘지를 제가 단언할 수도 없고 예. 그거는 김용남 의장님과 상의는 하지만은 고민이 깊으신 것 같긴 합니다. 언제쯤 알 수 있어요? 개혁신당의 출마지? 아마 이제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래도 한 30일 정도 남은 시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네. 그래도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네, 예, 예. 개혁신당 총선 승리를 위한 뭐 비단 주머니 하나는 풀어주고 가셔야지 않을까. 지금은 우직하게 지지율 올리고 선거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인 대표할 때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약간 특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 호남 지역에 더 노력해가지고 어떤 표를 가져온다. 대선이라는 건 덧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덧셈 싸움 하면 되는 건데 총선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그런 표 계산해가지고 비단주머니 전략을 쓸 상황은 아니고 우직하게 저희가 개혁성과 정책 면에서의 신선함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